시간이 없어서 왜 그거 못 하고 오늘 한게 어, 너무 남은 거 봐요. 오케이. 왜볼 수가 없어, 채연아? 보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볼 시간이 없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봐도 할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다시 지금 제일 늦어요. 그리고 하다시 두 번째 24번. 오케이. 자,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라는 표현을 해볼 건데요. 오케이. 그래서 학교 가는 방법을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그쵸?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너는 간다부터 만들죠. 누가, 너는 뭐 한다, 간다. 그러면 너는 간다를 영어로 하면? 이렇게? 응? 이렇게? 그러면, 이거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아닌데요. You are, 지금 채연이가 you하고 your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you는 너는, 네가, 뭐 너를, 이런 뜻이고요. You are는 you are back. 이런 건데요. 이건 너의인데요. 너의 가다야, 너는 간다야. 그럼 you are go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자꾸 선생님, 뭐 채연이 발음이 분명히 you are go 이렇게 들렸어. You go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누가다네요. 그러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하다시면 뭐 들어 뭐나 뭐 들어 있는지 따져보는데 뭐 들어 있는 거예요? 두가 들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네요. 아주 훌륭하게. You go. 자, 그러면 첫 단계 너는 가니? Do you go? 오, 그렇죠.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하면 How? Do you go? 스쿨은 아니고요. 스쿨은 그냥 학교고요. 학교로 하려고 그러면 스쿨이란 말 앞에 뭘 붙여줘야 되는데 어디 어디로란 뜻의 단어를 붙여줘야 되는데 Hey, how do you go 스쿨이 아니고요. Okay. 스쿨 앞에 뭘 붙여줘야지 학교로란 뜻이 되는데요. 오케이,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의 단어가 뭐것 같아요? 응? 안 들려, 채연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자, 선생님이 자, 한 문장 완벽하게 가야 돼. 지금 여태까지 선생님 계속해서 뭔가 틀린 거를 지적하고 있는데 선생님 지적하기 싫어. 응?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학교 어떻게 가니라고 묻고 싶으면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오케이. 지금 채연아 그건 알아도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중간에 틀리면 다시 공부하고 다시 와야 되는 거야. 너만 봐주고 있어. 선생님 왜 너만 봐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너 그렇게 선생님이 널 계속 봐줬으면 좋겠어. 다른 학생들하고 다르게, 어? 응? 계속 봐줄까 선생님이? 응?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학교에 버스 타고 간다라고 하네요. 이 표현 어떻게 한다? 자, 채연아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다 설명해 놨는 것도 너한테만 내가 그래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할게. 네가 그렇게 아니 채연아 그래 좀 얘기 좀 해봐줘 봐 제발. 왜 동영상 보고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 동영상에 문장 하나하나 다 설명해놨어. 응? 왜안 봐요? 응? 응? 시간이 없어?
선생님이 계속 동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영어는 누가 다라는 표현을 붙여줘야 된다고. 지금 세연이가 한글 순서대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초보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나는 아이고 학교로 가 투스쿨이니까 지금 네가 이 문장을 아이 투스쿨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그렇게 하면 영어는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영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라고 계속 100번은 얘기하고 있어. 나는 간다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영어. 그래서 아까 전에도 묻는 말할 때도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응? 자, 세연아, 다른 친구들은 동영상 보고 이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라고 금방 이해를 하고, 다음번에 다시 설명을 안 해줘도 돼. 근데 채연이 너한테 내가 이 똑같은 설명을 몇 번째 하냐면, 다섯 번째 하고 있어.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공부를 할수 있는데, 채연이는 더긴 시간이 드는데도 더 조금밖에 공부를 못 하고 있어. 제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단톡방에 올려놓은 그 동영상을 순서대로 네가 안본 거, 옛날 거부터 좀 보라고. 보기 싫어? 어? 못 보겠어? 어? 자, 선생님이 보는 방법을 알려줄게. 폰 꺼내봐. 자, 선생님 이렇게 보내놨죠? 들어는 나간다. 들어가는 게. 자, 이게 순서가 14라고 써있는데, 14, 3이 이게 제일 위에 있고요. 여기 14 해놓고 2야. 그러니까 이 밑에 거부터 순서대로 위 올라가면서 봐야 되는 거야. 응? 그럼 네가 지금 어디서부터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처음부터 안본것 같은데. 어? 그럼 이거 안 봤으면 이거 이렇게 보란 말이야. 이거 순서대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고, 그다음에 보다가 중간에 다못 봤어. 그거 일시정지 해놨다가 몇 분까지 봤는지 기억해놓고 다음번에 이어서 보면 되잖아. 알겠어요? 응? 못 보게 해, 엄마가? 유튜브? 채연이가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거야? 보기 싫어서 안 봐도 되는데, 보기 싫은 거 선생님 알겠어. 근데 지금 너 말고 다른 학생들은 다 보고 공부를 하고 있고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야. 응? 왜냐하면 동영상을 그래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게 아주 좋고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 근데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 앉혀서 니들을 길게 수업할 시간이 없어. 응?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래. 교육청에서. 응? 학생들이 최대한 짧게 학원에 있다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응? 그래서 선생님이 길게 설명할 건 동영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응? 만들어서 설명을 해놨어. 그러면 선생님도 알아. 이걸 보고서 학생들이 당연히 이해를 못할 거라는 거. 응? 하지만 듣고 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채연이가 이 동영상을 보고 이거는 이해를 했고 이거는 못 알아들었구나라는 거 선생님이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채연이가 동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안된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가르쳐 줄수 있을 것 같아. 응?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가르쳐 줄 수가 있거든. 응? 지금 다른 학생들은 너보다 80문장 더 앞에 가 있어. 어? 수업할 때마다 내가 채연이한테 이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채연이가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동영상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해. 몰라, 그런 학생이 또 있으면 모르겠는데, 채연이 너만 그렇단 말이야. 응?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선생님. 응? 자, 그래서, 자, 계속해서 지금 한 문장밖에 못했어, 지금. 자, 나는 학교로 버스 타고 간다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I go to school by bus예요. I go to school by bus. 오케이. 그래서 by bus가 버스로란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자, 거기에 동영상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건 이게 하나의 영어에서 덩어리라는 게 덩어리. 이게 한 덩어리고 그 다음 얘가 그 다음 덩어리고 얘가 그 다음 덩어리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동영상에서 뭐라고 설명했냐? 자, 문장의 영어 문장의 앞쪽에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가 있다고 했어. 누가다. 누가 내가 간다. 그 다음 영어 문장에는 문장에다가 몇 가지 질문을 할수 있다고 그러냐? 여섯 가지 질문과 그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는 게 문장이야. 이 세상 모든 언어가 다 여섯 가지 질문과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얘는 to school은 뜻이 학교로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뭔지 동영상에 설명했는데 채연이 알아요, 몰라요?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대요, 선생님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내가, 뭐 한다, 간다, 어디로, 어디 있네, 어디. 그럼 얘는 어떻게, 응? 자, 얘는 버스로라는 말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었어요? 이 바로 앞 문장이. 얘는 어떻게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죠. 영어 문장은 궁금해지면 앞으로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how가 됐어요. how. 그다음에 이 속에 들어있던 do가 앞으로 나오고 do you go. 얘가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how가 돼서 앞으로 가는 거야. how 하고 얘는 I go가 뭐가 되면서 묻는 말이었다. do you go가 되고 있네. 여기 있던 do가 앞으로 나오네.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I go to school by bus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이 문장도 선생님이 도와줬어. 완벽하게 마스터한 문장이 아니란 말이야. 다음 문장. 그녀는 어디에 그녀의 이름을 씁니까? 할 차례고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녀가 쓴다라는 말부터 만들죠. 그렇죠? 그게 누가다죠. 누가 그녀가 뭐 한다 쓴다. 그럼 그녀가 쓴다라는 표현, 그녀가 쓴다라는 표현을 이제 영어로 할 건데요. 그녀가 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라고? She, her name이라고? 오늘 한 문장도 못했다고 봐요, 선생님은. 알겠습니까? 한 문장도 못했어요. 그리고 동영상 학습을 왜안 하는지. 선생님한테 말로 하기 힘들면 카톡으로 얘기해 주세요. 응?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뭐 방법을 모르는 것 같지 않아? 네가 단톡방 열어서 선생님이 보내준 것도 열어보고 우리 재생목록도 쭉 보고 하니까 순서대로 좀 보고 공부 좀 해. 알겠어? 오케이. 오늘 한 문장도 못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